체레체 안녕하세요 여러분, 최희선입니다. 사실 50만 명 넘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저는 팬카페 같은 거 바라지도 않았어요. 저도 제 팬카페가 있다니까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서 모여 계실지 다 함께 보도록 합시다. 네, 제가 네이버 카페에 들어왔는데 카페에 제 이름을 검색하겠습니다. 자, 볼게요. 우와, 세 개나 있어. 첫 번째, 채채TV 채희선 팬카페. 채희선 채채TV 팬카페. 그리고 부침개 나라. 네. 자, 그러면 채채TV 채희선 팬카페 그 첫 번째 카페를 들어볼게요. 빠라밤빰빰 빠라바밤. 와, 세상에 이런 게 있어. 팬카페 회원 수가 5명. 엄마, 아빠, 나, 서윤, 전 남친. 제가 이 팬카페를 분석해보자면 나름 눕기를 따셨어요. 그리고 아, 글자도 굉장히 크고 귀엽게 만들어주셨고. 이야, 이것도 눕기 따셨네. 정성이 느껴집니다. 그리고 말풍선은 직접 그리신 것 같죠? 아이, 귀여워요. 와, 아, 글도 있어! 우와, 글이 있어요. 근데 좀 함정은, 마지막 글이 2018년 1월에 올라온 글인데, 안녕하세요 히히, 95년생 24살 희선언니 점점. 하지만 이런 글을 올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서 감사히 여기고, 혹시나 이 아이디의 주인공이면 유튜브 댓글이라도 남겨주세요. 그리고 이 카페에는 글이 3개가 올라와 있는데 다 그냥 공지글이고 진짜로 글을 써주신 분은 저분밖에 안 계시네요. 감사합니다. 자, 여기 게시판을 보면 조금 다양하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. 전체 게시글은 3개밖에 안 되지만 뭐 인스타그램, 싸이월드, 메일 이런 게 있고, 또 채채TV에게 하고 싶으면 짧은 말, 그리고 하고 싶은 긴 말? 짧은 말은 쪽지, 긴 말은 편지인가요? 하지만 게시글은 하나! 이 카페 운영자도 지금 기억을 못할 거야. 이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 분 기억하세요? 기억하시면 DM 보내주세요. 채채TV 팬카페의 그 두 번째 카페가 있습니다. 여기 카페는 회원 수 2명, 그리고 전체 글은 2개. 호호라. 여기 카페는 아까 카페보다 더 무엇인가가 없습니다. 깨끗해요. 하지만 저는 이 카페 매니저 이름을 알아요. 아, 가끔씩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고 팬미팅에도 온 친구인데 가현 친구가 카페를 만들고 있었군요. 몰랐어요. 아, 그리고 회원수가 2명인데 한 명은 가현 친구고 또 한 명은 누굴까요? 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줬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거거든요. 아, 오늘은요 제 팬카페를 둘러봤는데요, 그래도 저를 위해서 7분이나 가입해주셨다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. 크게 감동. 50만 명 뿐만이 아니라 그 7분들 위해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채채TV 구독하기랑 추천 영상 보러 가기도 눌러주시고요. 저는